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계 한방 곳곳 그리고 전국에서 시청을 하시고 계시는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보다 나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서가인 집사 인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네, 자, 첫 스타트로 첫 순서를 준비해 주실 아름다운,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네, 모두 만들어주셨는지, 목소리마저도, 그리고 눈빛 하나, 손짓 하나, 정말 보기에 참 너무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네, 우리 스튜디오를 가득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오색빛, 무지갯빛 찬란한 음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 선물해주신 찬양으로요. 자, 첫 순서 모셔보겠습니다. 이름도 예쁘세요. 최민희 찬양사역자이십니다. 영락교회에 섬기고 계시고요.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 그리고 또 빠른 찬양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순종의 눈물
정말 그렇습니다. 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네, 두 번째 곡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느꼈어요. 저는 지금 연말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탄생,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사랑 가득히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탄생이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 안에 정말로 은혜가 가득 충만해서요. 듣는 내내 행복했어요. 네. 희락도 생겼고, 은혜라는 단어도 자꾸 떠올려져서, 네. 울먹울먹 그려졌습니다. 네.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주 귀한 찬양. 달콤하고 오색. 네. 일곱 빛깔 무지개 찬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최민희 찬양 사역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순서 이어지겠습니다. 고영철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입니다. 평동교회 프리즘교회 예, 섬기시고 목사님이시고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주시는데 열방 곳곳 세계 정말로 힘든 선교지에서 실제로 몸을 부딪히면서 흑인이나 인종차별 없이 정말 아픈 곳을 손을 대시고 마음까지 네 그렇게 구석구석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닮으셔서 주님 그대로 그림자처럼 날아다니셨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고용철 선교사님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 예, 잠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사람들은 감사에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35년 동안 선교사역을 했던 파라과이는요. 입만 열면 그라시아스, 감사,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감사한 걸 오히려 배웠어요. 제가 사역하던 곳은 뭐 일반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도둑과 강도와 인신매매범과 마약범과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에서 저는 35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미혼모들과 고아들을 저희가 집에서 같이 또 생활하고 케어하면서 무료급식도 하고 예,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수지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그래요. 아니 선교지에서 35년 동안 계셨다면서 얼굴을 보니까 뭐 책상에만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제 얼굴이 이렇게 뽀샤시하고 하얘진 사연이 있습니다. 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거기는 쓰레기 그 치워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태웁니다. 이제 처음 이사간 교회라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태운다고 불을 지피고 일어서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펑 하면서 터지면서 제 온몸을 불이 덮어서 그래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예, 화상병원으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아픈지요? 너무나 아프니까 예, 막 쇼크 현상이 오고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제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지금. 그래서 병원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예, 3도 화상. 3도 화상. 제 얼굴이 다 일그러졌었어요. 눈도 붓고 이쪽 눈이 붙었어요. 예, 그리고 눈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코도 붙었고 그리고 입도 겨우 구멍 하나 딱 붙었어요. 손과 발도 다 붙었었어요. 근데 점점점 더 아파지는데 막 통증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몰핀 주사를 놨습니다. 마약이죠. 놨는데도 아파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 너무 힘든데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저에게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말끔히 가져가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드레싱하고 치료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화상을 당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화상을 당하면 수세미로 팍팍 긁어요. 이 썩은 피부를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지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같이 이제 중환자실이 6명의 의원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드레싱 할 때마다 소리치고 아프다고 고함을 쳐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입원 기간이 끝나고 이제 퇴원할 때가 됐어요. 저는 35년 동안 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이지만 뭐 교단 파송도 아니고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었고요. 저는 자비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치료비가 나왔는데 6,000불이 나왔어요. 6,000불. 600만 원. 그래갖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병원 원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이거 팔아와갖고 지금 30여 년을 우리 빈민들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돈도 없다. 정 돈을 받으시려면 우리들이 와서 여기서 그만큼 일을 하겠다. 예, 이렇게 반나절을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면제 사인을 받아갖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주간부터 저는 한 주에 두 번씩 병원을 통원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거의 뭐 나사로처럼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강대상에 서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사건 현장을 성도들이 다 봤거든요. 성도들도 울고 저도 울고 감사해서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붕대를 풀어가면서 완치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완치된 게 1년 딱 지나서였어요. 온 교포와 파라가 현지인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화상병원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감사도 좋은 것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나쁜 것도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감사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을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경찰 선교방송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되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땅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사연도 기가 막힌 사연도 모르고
여기 리허설 하실 때 올라오셔서 찬양을 잠시 하시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없이 빛나요. 그런데 그 하얀 피부엔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다니 주님께서 역시 만지셨구나. 은혜 네 가득합니다. 네 자비량으로 곳곳을 다니시면서 선교하셨던 고용철 목사님, 선교사님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스펙도 강하시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출연진 분들이 네,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네, 저는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순서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포 한여울 전원교회, 전원교회 네, 섬기고 계시는 찬양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첫째 곡 우물가의 여인처럼, 두 번째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너무 주옥 같은 찬양 보내주시는데요. 정말 우여곡절, 여기 찬양하시기 전까지 우여곡절도 많으셨고 하셨는데 승리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불려
매력덩어리, 볼매, 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네. 정말 매력적으로 이렇게 정말 반하면서 이렇게 흥겹게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좋으셨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다음 순서, 네.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 멋쟁이. 예전에 까불면 혼나게끔, 네. 무서웠던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조금 허리도 아프시고 좀 병환이 좀 있으시지만 오늘은 정말로 힘이 넘치십니다. 트로트 찬양인데요. 제목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장옥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직접 작곡을 해주셨는데요. 아우, 카리스마 있는 멋진 비주얼. 네, 한번 내셔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멋진 목사님.
좋은 문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양 집사님, 네, 함께 해주시고요. 마음을 다해 끝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재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리고 청취, 시청해주신 모든 세계 각국의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찬양과 생명이 있는 행복 콘서트 끝 찬양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